안보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왜 잘 못하느냐. 이 야니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국가안보와 그 민주주의라는 이런 책을 이제 썼는데 그걸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취약한 민주주의, 한국은 뭐 그때 말하면 굉장히 취약한 민주주의, 그 취약한 민주국가가 전쟁을 하는 경우, 그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, 정부가 나타난다. 그 다음에 취약한 민주주의가 계속 안보 위협에 직면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? 민주주의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. 그러니까 한국이 바로 이거예요. 전쟁했지 않습니까? 전쟁하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뭐 통제하고 동원하고 하니까 대통령이 뭐 앞장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죠. 그 다음에 그 후에 지금 북한의 계속적인 위협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. 민주주의 지금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. 아, 제가 저 도쿄에서 언제 그 한반도 관계 세미나에 가니까 뭐 이제 누가 말이죠. 북한이 뭐 언제 붕괴하느냐 어쩌냐 그러니까 북한을 편드는 어떤 미국에 있는 학자가 말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북한에서는 남조선이 언제 붕괴하느냐 그거 말에 맨날 따지고 있다고 지금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붕괴하는 거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이 내려다보면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. 뭐 지금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?